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2015 평창 비엔날레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게 된 2015 평창 비엔날레는 엘랑비탈 생명의 악동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를 비롯해 14개국 50명 작가들의 작품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춘천, 강릉 등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자 이들의 못다 이룬 꿈을 형상화한 한호 작가의 영원한 빛 비몽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아래 놓인 우물 같은 빛의 공간은 바닷속 깊이 잠긴 세월호를 연상케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평창 비엔날레는 이제 일단 평창이라는 지역 자체가 자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적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함에도요 이제 건강한 예술, 건강한 미술을 통해 그러한 건강함을 그리고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번 비엔날레는 12월 22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비롯한 강원 지역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로아스 강원 뉴스 강성현입니다. 그런 물건들 가지고 있는 소녀들의 이미지 속에